안녕하세요. 해랑면의 이완호입니다. 여기 충남 금산 남이면 하금리에 여기가 육미가 단지 태양광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보통 위에 140kW 그 다음에 48kW 장기 계약된 겁니다. 하나는 171원, 하나는 163원에 장기 계약된 거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해드리고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9월 초순인데 각도 조절이 지금 여름 각도를 아직도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여기가 경사도가 한 8도 정도 있어가지고 현장에 그대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매물로 나온 그 태양광이 여기 보이는 N쪽 편에 제가 N쪽 손 있는 이쪽 손 이쪽에 있는 모듈 3개에 지금 여기 48kW 그 50kW 태양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옆에 조금 산이 있어도 전혀 가는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운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고요.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고 여기도 단기 계약이 되어 있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4-10호입니다. 아까 2-23호하고 4-10호하고 두 개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코 인버터를 썼고 그 다음에 모듈은 현대 거 375W 단결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 그 각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도 좀 높고 바닥에 전부 다 줄기초를 쳤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라우팅이라든지 스크류 방식을 그 기초를 하는데 여기는 아주 고정식으로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겠지만은 그 줄기초를 써가지고 경사도가 있어서 산에 물줄기가 내려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확실하게 다 처리된 곳입니다. 특히 제일 걱정되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배수로가 잘 됐냐 안 됐냐 이마에 했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났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 다 기반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풀도 많이 나 있고 그런 상태고 발전량도 지금 3.8에서 4.0시간씩 이상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시는 지인이 각도 조절이나 제초 작업 때문에 오셔서 인사도 나누었는데 발전량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제가 분양을 해줬던 분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보십시오. 여기가 그 집수정으로 배수가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배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초를 줄기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태양광이 어마어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까지 해가지고요. 요 몇 점 올라가 볼게요. 지금 보실 겁니다. 저 위에서 태양광부터 쭉 해서 이쪽까지 해서 저 아래 산 밑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로를 보시면 이렇게 큰 배수로가 와서 물이 흐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잡초가 안 나게 뭐를 씌웠네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위치가 경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지금 한 5도, 6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앞뒤 간격이 3.5m 요 정도만 돼도 평지에선 9m 정도 떨어진 것 같이 겨울에 음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경사도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로도 보면은 지금 풀이 이렇게 나서 다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 공사할 때만 해도 이 3만 평 부지에 아 이거 어떻게 공사할까 이렇게 많이 그 걱정도 하고 저도 또한 분양 해준 입장에서 걱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가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준공일자가 제대로 딱딱 맞춰서 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 충남 금산군 하금리 현장에 나와서 분양 저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요 블로그를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해랑맨을 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랑맨TV에 이원하였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